대사 녹음할 때 NG 많이 나요. 진짜 많이 나요. 제가 괜히 선 제작을 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NG 모음을 예전에는 모아놨었는데 귀찮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다 버리고 있어요. 이런 감각만 주변을 둘러보신 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는지 저를 꾸짖으시며 이사할 때 고집을 부려서 같이 집을 보러 따라다니 소름이 돋았다. 우리끼리는 공공연하게 괴담 속님 번역 일본 괴담. 언제부터 운동했어요? 뭐 국대 준비 중이 뭐 국대 준비 중이신 거예요? 앞에 나서서 진규와 친하게 질 매음이 마음인데 매음이 진규 미친. 여러분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냥 들으면 아 왜 저걸 발음을 못해 하는데 이게 문장을 쭉 계속 앞에부터 읽다가 자연스럽게 읽기에 되게 이상한 게 있어. 가끔씩 한 번씩 병원균이 왜 발음이 안 되는 거냐고. 병원균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한 번씩. 무시무시한 병원균이 이 붉은 손에 지금은 손가락이 다섯이지만 손가락은 순식간에 썩어져 나간다. 특히나 술을 좋아해서 항상 술에 쩔어 샤샤샤샤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셔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시더군요. 오른손엔 하얀 호롱품과 근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이거는 웃겨가지고 몇 개 빼놓은 것도 있지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이거예요. 뭔가 이어지는 단어들 이런 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공공연하게 그렇습니다.